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6년 소태산 대종사가 이론상 진리를 깨닫고 창립한 원불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 정신의 실천 일환으로 유일학림이 세워졌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학문의 기본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학림은 설립 후 5년 뒤인 1951년 원광 초급대학으로 승격되고 20년 동안 명맥을 이어오다가 1971년 드디어 지금의 모습인 원광대학교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1945년 8.15 광복, 1950년 6.25 전쟁, 하루가 멀다 하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던 7, 80년대를 지나 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를 지나오면서도 원광은 늘 자리를 지켰습니다. 원광을 거친 수십만의 학생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역량을 다해 원광인의 자부심을 키워왔습니다. 폭풍 같은 경제발전 과도기를 지나오면서도 우리는 대학다운 대학을 위해 힘썼습니다. 호남지방대학 최초로 야구단을 창단하였고 올림픽 복싱 최초의 금메달 리스트 등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1978년부터 10년 동안 6개 단과대학, 3개 대학원이 신설,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984년 원광의료원이 개원하였으며 지금은 8개에 이르는 대학 부속병원에서 의술로 세상을 구제한다는 재생의세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의료 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를 두루 갖춘 의생명 특화계열 대학의 선두주자로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나눠줄 동서의학의 대표 대학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가 그냥 느낌이 좋습니다. 학교 들어오면 분위기가 참 그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치시겠지만 학생들도 착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 교육 이념과 원불교 정신에 바탕한 원광대학교. 21세기에 들어서부터 도약의 폭은 이전과는 다르게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6년 연속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대학구조개혁 A등급,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프라임 대형사업 선정 등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혁신과 변화는 개교 70주년이 된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16개 단과대학, 8개 대학원의 약 18,000여 학생들은 21세기 문화인재를 꿈꾸며 원광의 이름으로 세계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원광대학교는 창의와 융합으로 지역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아시아 중심대학이라는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원광은 지금 이 순간 찬란한 미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격변의 20세기를 거쳐 21세기 혁신의 선두에 선 원광대학교. 봉황을 둘러싼 우주의 본원. 우리 마음의 근원을 찾아 개벽하고 천하를 내려보는 봉황의 기지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원광. 대한민국의 성장을 함께한
공들인 70년. 중국 북방농업연구소 설립과 함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과 세계를 이끄는 아시아 선도대학으로 성장하는 원광의 꽃 피울 100년. 우리는 원광의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